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5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결코 좋은 기도원이나 세우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복잡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에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비밀한 교제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사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지구는 온통 변화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미교회 손기룡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있는 말씀 중심해서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출신인 메테르링크가 지은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온우이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크리스마스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으로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엔 효성의 나라로 갔으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의 궁전 달빛이 밝은 숲속으로 행복의 궁전 미래의 왕국 등 여러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보니 꿈에서 찾던 파랑새는 바로 자기네 집 새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잡기 위해 온갖 수고와 경험을 한 솔로몬의 간증이요 또한 그의 행복론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지혜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학, 철학, 수학, 역사 등 다방면의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과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를 알아보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고 그 외에도 많은 유명한 분들이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의 지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는 참으로 행복을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의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 즉 이것은 괴로운 것이라 오히려 지혜를 사용 찾으려고 애썼지만은 그리고 지혜를 얻어보았지만은 오히려 괴롭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고백합니다. 지혜를 얻었더니 그 결과는 행복 얻기 대신에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피곤해졌으며 지식을 얻었으나 기대한 것보다도 만족함과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행복 대신 근심과 번민이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곳으로 찾아갑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합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술로 그는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 한없이 마셨습니다.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첫접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그의 왕의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 후에 본즉 모든 수구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쾌락을 추구해 보았으나 찾은 행복은 없었고 육신은 더욱 피곤하고 영은 더욱 고갈에 빠지고 그리고 삶은 더 피곤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찾는 것은 설탕물 한 대접이요 해장국 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은 새로운 곳으로 찾아 나갑니다. 부자 마을로 갑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금을 모았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금도 그는 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방백들에게서 수많은 금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창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를 가져보았으나 그곳에 찾던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의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은 결국은 행복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음부와 같아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지은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어부 키노는 아내 주안나와 함께 그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갈에 물려 죽어갑니다. 아들을 업고 도시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비정한 의사들은 가난한 인디언의 아이라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래식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는 곧장 바다로 나아갑니다. 진주조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썼습니다. 그들은 소원대로 갈매기 할 만한 진주조개를 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큰 진주를 캤다는 소식이 키노가 오막살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벌써 도시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시는 놀라움으로 들끓었습니다. 키노 부부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다행히 쫓아버렸습니다. 불안에 잘 수가 없습니다. 아내 주안나는 불안해서 말합니다. 이 진주를 바다에 다시 버리십시다. 남편은 아내를 달래어 진정시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다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격투 끝에 소름을 강도를 쓰러뜨렸습니다만은 강도가 쓰러지면서 천통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늑빠진 부부는 진주를 바라봅니다. 그 황홀하던 빛은 사라지고 도끼를 뿜는 흉물로 변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키노 부부는 진주를 갖고 바다로 나갑니다. 깊은 곳에 던져버립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던 키노의 가정은 진주로 인해서 불행해졌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은 거기에 행복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은 행복을 찾아서 사업하는 도시로 갑니다.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떠한 것이 쾌락인지 알까하여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고 합니다. 저는 큰 궁을 짓습니다. 큰 주택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각종 나무를 심습니다. 연못을 팝니다. 운하를 만듭니다. 수없이 사업을 벌쳐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도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보았지만은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움이 되어 마음을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를 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지어놓은 궁, 그가 만들어놓은 모든 정원들 얼마 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그것에 사업을 벌려봐도 그것에 행복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쿠바섬 오막사리에 어부 산티에고가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돛단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 아주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84일째 바다에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85일째 정오쯤 돛새치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물린 돛새치가 얼마나 크고 힘이 좋은지 노인은 고기에 끌려 이리저리 다립니다. 밤새껏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고기와 싸움을 합니다. 사투가 3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돛새치도 지쳤는지 가끔 수문으로 떠올라 큰 몸체를 드러냅니다. 노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돛새치의 옆구리에 작살을 꽂습니다. 마침내 돛새치는 은빛 배를 보이며 수면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돛새치를 배 옆에 붙이고는 돛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큰 고기를 낚았기에 매우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돛새치 몸에서 흘러나온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상어떼를 밤새껏 상대하여 싸웁니다. 상어를 밤새 쫓아내느라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애써 상어떼를 쫓습니다.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는 하얀 뼈만 남았습니다. 모든 고기들을 이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뼈뿐입니다. 인생이 사업에 짐짓하느라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습니다만은 마지막 남는 것은 행복 대신에 뼈 몇 가지, 쓰레기 몇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까? 그럼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자. 평범하게. 그래서 그는 평범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이 말은 분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평범하게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찾아서 여러 곳으로 다녔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서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애써 수고했지만 헛된 것뿐이라고 다섯 번의 헛되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애써 했지만은 끝내 행복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런 헛된 것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그리고 선물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으로 인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실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선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미교회 손기룡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찬미교회는 1221 웨스트 세븐스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53-4976 213 지역 453-497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 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서요. 몇 가지 주고내놓고 그 해에 상당히 목회자들 세계에서 화제거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많이 적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고 무렵에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박말이라고 하는 8살짜리 어린이를 임신 8개월에 뱃속에 자기 아기를 뱃속에 넣어놓고 있는 여자가 그 어린이를 유괴해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자기 뱃속에도 아기를 넣어놓고 그렇게 8살짜리 어린이를 유기해다가 죽였다. 저것 다 짐승이다.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세자리 다이애나가 죽었습니다. 연문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의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계의 화제거리가 돼서 관심사가 돼서 인기를 독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무렵에 죽은 사람이 인도의 성자 테레사, 성녀 테레사 수녀입니다. 참으로 그 테레사 수녀가 수녀의 죽음이 화제였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죽어서도 사람의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추모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무튼 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그 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그 10년이 됐습니다. 잔인하고 무정한 전현주 한국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잊혀져 버렸습니다. 누가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습니다. 다이애나 그렇게 연문을 뿌리고 호사가들이 입원전이 내렸지만은 그도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끔 가십거리로는 떠오르는데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물에 죽었는데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 지금도 그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모합니다. 인도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은 결코 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세 똑같이 70년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말초신경의 자극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기껏 잘 살았다고 하면 다이애나가 될 것이고 좀 더 잘못 살면 전현주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제대로 살면 테레사 수녀가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져도 가져도 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올라가도 올라가도 더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짓밟아버리고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악해집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바로 아합입니다. 자기는 전국을 소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작은 포도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소유한 아합 왕이 그 포도원 하나 마지막으로 내 것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내 것 만들려고 유혹해봐도 뭐라고 해봐도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산 것이 정직한가? 내가 오늘 내일 살아갈 마음의 자세가 진실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바로 그런 내가 돼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마지막 세상에서 내가 끝을 냈을 때 사람으로부터 칭찬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칭찬듣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오늘 이 샘솟는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5편 1절이야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포인트 예배당에서 매주일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그 매거진에서 본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사관생도들이 하는 기도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여 힘든 정의를 택하고 쉬운 불의를 택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절반의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가 무너질 때 두려움 없이 대항하게 하소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한다고 그 매거진에 나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갖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멋있는 인생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윤리나 도덕 차원에 머물러서 거기에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은혜받은 성도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여러분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논한다면 이건 참 우스운 겁니다. 이미 이 직분에 왔다면 윤리나 도덕은 벗어나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윤리 신경 안 쓰고 도덕 신경 안 쓰고 다 잊고 살아도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 쳐놓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갖고도 그저 윤리나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면 그저 좀 흐뭇해하고 칭찬하고 조금 거기서 거스르면 비난하고 흉보고 하는데 우리 그 차원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과 4절에 보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힘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난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 교회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신앙 같은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형들이 자꾸 꼬시는 바람에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를 갔고 교회 가서 사탕 주는 재미로 이 일에 동참해서 교회를 짓는데 동참했다는 얘기. 그런데요 참 걸릴 것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는 얘기를 생각하다가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했던 일인지 몰라요. 그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담에 그 어머니들 누나들이 형들이 돌을 주워 내려오는데 머리에 이고 오는데 그 산 내려오면 길에 시골길에 얼마나 질겅이풀이 있습니까? 그 얼마나 질깁니까? 그 좀만 깊이 생각했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걸 몰라갖고 그 질겅이풀 양쪽에서 딱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언니나 엄마나 형들이나 돌을 들고 머리에 이고 내려다가 그 걸어오다가 딱 길에 내어놓았으니까 그게 걸리면 넘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큰 상처 입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형제에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놓지 않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놓지 말라고 아닙니다. 놓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놓지 않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속될 것이 없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냐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뭡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많이 판단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 속에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희 클 때는요 온 동네가 한 집안이었어요. 애사든 경사든 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애사가 나면은 그저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장례 치르는 날까지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다 도와줘서 일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끝냅니다. 경사가 납니다. 그러면 음식 준비하는 데서부터 다 가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참여해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외톨이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형제가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세상이 참으로 삭막합니다. 왜 그렇게 이웃 관계들이 삭막해졌습니까? 그것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이라고요. 내 건 누가 빼앗아 갈까 의심합니다. 상대가 더 좋은 건 나보다 차지할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니까 언제나 반목이 생깁니다. 언제나 상대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봐서 어쩌든지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버립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사상을 갖고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죠.
어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각자 달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먼 길을 떠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골의 산길, 산기슬에 외딴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녁에 우리 하루만 자고 가자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쾌히 허락해 줍니다. 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가 잘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오셨고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서로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서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저 사람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이거 물건 훔쳐가면 어쩔까? 서로가 서로 못 믿어갖고 한잠 못 자고 날밤을 새우고 아침에 이제 밥을 줘서 먹고 이제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서로 인사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장로더라는 거죠. 절대 믿어야 할 그들이었는데도 못 믿어도 밤잠 못 자고 이제 날밤 새우고 또 길을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웃으면서 이 얘기 듣습니다만은 참으로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게 판단하고 옳게 비난하고 옳게 정죄한다면 그런대로 또 좋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다 보십시오. 자기 잣대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모든 것이 다 다른데도 자기 잣대로 상대를 재고 판단해갖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거 얼마나 관계를 깨는 참으로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형제에게 이런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에 걸려서 상대를 넘어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 걸려서 상대가 부딪혀 깨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끌어안아서 하나 되게 만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많이 실족시킵니다. 믿음에서 은혜에서 실족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실족시키면 실족당한 상대가 하나님을 흥지고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족시켰거든 더 실족해서 범죄하기 전에 차라리 그를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저 깊은 물 속에 던져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의역한다면 지금 죽으면 그래도 천국을 가는데 실족해서 죄악에 빠져서 죽으면 천국도 못 가니 결코 그렇게 실족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실족시키는 자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로운 성도 오늘 샘솟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15절이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상대가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 다음에는 너가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나선 내가 실족당해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는 남을 도와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하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언제 어떤 일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노력하라, 힘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가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서 바로 이 본문을 쓸 때 바울의 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를 갔습니다. 거기에 음식을 주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기도하고 이거 먹으면 음식은 죄가 없다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지금 딱 오시다 봤습니다. 저거 분명히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인데 우리 목사가 저걸 먹네 하면 누가 시험 들어요? 같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지도 말지만 너 자신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다고 먹어도 그게 은혜가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신앙을 갖고 정말로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직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상처를 안 줘도 간접적으로 많은 상처를 줍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가, 상처를 주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처를 주면 상대가 실족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조금은 자기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기 주의 주장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가 주눅들고 위축당하고 시험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신앙을 굉장히 과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 신념이나 내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 경험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이 크다고 내 상대 믿음 무시하지 마십시다. 내 믿음이 강하다고 임의로 살지 맙시다. 언제나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그에게서 상대를 돕고 위로하고 건져내고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힘쓰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때 우리 샘선교회 부흥은 걱정 안 해도 되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말로 전도하면 그 열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상대를 대리하고 나 자신을 컨트롤해 가면서 은혜 아래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서 사람을 건지고 고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제는 덕으로 살라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제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는 너와 내가 덕으로 살라는 겁니다. 덕으로 사는데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습니다. 덕불고요 필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덕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됐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상대를 만나서 대화 몇 마디 딱 하면은 상대 틀린 것보다 딱딱 지적해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적해내서 그거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언제나 덕을 베풀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로 모든 이에게 우리 샘솟는 교회 와 보라. 아멘 안 되십니까? 네. 샘솟는 교회 와 보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라. 여러분 감동될 것이라 하면 여러분 호기심으로라도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 안에 어떻게 전도하게 됐어요? 일단 손이 두 개니까 양손에 한 명씩은 전도하자. 아멘 또 안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아멘 안 돼요? 양손에 하나씩은 전도하자.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20명인데 20명이 양손에 하나씩이면 40명이 늘어나 우리 20명까지 합해주면 60명.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교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됐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서 이 샘솟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초대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내가 나를 조금은 죽이고 내가 나를 조금은 양보하고 내가 나를 조금은 포기하고 이제는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를 아름답게 컨트롤해 나가서 상대가 나를 보고 따라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 이 샘솟는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커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사는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혹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정말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제 설교 한 번 두 번 들었나요? 예, 우리 제 원목사님은 설교 한 번 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설교 듣고 다 다짐했는데 도로 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도 못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데 오십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 같이 성령 받으면 방언 터진다. 그런데 방언은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연습해서 받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정 안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축복자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무대할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아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되리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성이 앞서고 감성이 앞서서 나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 인생관대로 삽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다짐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켄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약방에 있는 놀라운 제품이죠. 신선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앓으면서 고생하시는데요. 한약과 침과 이 신선단을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선단 자체만 복용해도 피가 맑아지고 또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도 좋고요. 또 당뇨 신선단이라는 제품은 당에 좋은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신선단을 복용하는 사람의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신선단 제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가시는데요. 어떤 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당뇨 신선단을 사가십니까? 네, 친구의 아들한테 보내주느라고 사가요. 네, 친구 아드님은 직업이 뭐세요? 의사예요. 예, 무슨 의사세요? 외과 의사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당뇨가 있었었나요? 네, 당뇨하고 혈압이지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선생님하고 친구셨다는데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당뇨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아드님한테 외과 의사분한테 이렇게 약을 보내줬는데 그 효능이 어떠셨다고 그러셨어요?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인슐린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인슐린을 두 번 맞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맞았는데 한 번 맞는다 우리 하루에. 그 지금 한국에서 의사 생활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 아들이 친구분도 당뇨가 있어서 아들이 외과 의사인데 인슐린을 고단위로 맞고 있었는데 우리 신선단을 한 1년 정도 복용하면서 반 정도나 놀라운 수치로 줄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신선단 제품은 당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건강 찾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드실 분은 어린아이 성장 또 청명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그 아마 1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따님이 그때 막 방황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 딸이요. 저희들이 그때 13년 전에 한국에서 애들 데려올 때 한 사춘기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광고를 듣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아마 이 총명탕을 애를 먹이면 애가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애가 정말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3년 됐지만 공부도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정말 잘하고 공부해서 다 커서 제가 지금 이제 13년 만에 선생님을 뵀는데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저희 이분은 13년 전이라는 그 세월로 전에 따님이 그 당시 너무 방황하고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폭언, 폭행 이 문을 두드리고 힘든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공부도 잘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죠.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어려운 질병에서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또 성장의 문제에서 또 이런 그 당뇨로 인해서 이런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213-385-5833 또 오렌지 카운티는 714-636-1412번으로 전화로 상담하시면은 힘든 질병에서 자연의 요법으로 그 수많은 양력에서 벗어나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목소리)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1-800-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조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선암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보금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세상의 동반자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있고요. 중요한 계획과 일정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연민의 마음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여는지 혹은 닫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